반갑습니다. 2017년도 서울시 구급공무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자, 시험 잘 보셨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굉장히 후련하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망감이 교차하시게 되실 텐데요. 오늘 치러진 수학시험은요, 비교적 평이하고 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방직 시험이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서울시는 그래도 평이하고 좀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또 계산할 때 실수가 없었어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읽고 우리가 또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도 발휘가 되어야지만 또 우리가 예상했던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계셔야 스트레스 덜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치러졌긴 했지만 어떤 내용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런 문제들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2017년도 기출문제 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요. 자, 2017년도 서울시 9급 문제에서는 첫 번째 1번 문제는요, 함수에 관한 문제,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자, 이때 fx는 ax 더하기 2, 그리고 gx는 2x라고 합니다. 자, 이때 f 합성 g 4 이것과 g 합성 f 3 이것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은 그러면 이거는요, 우선은 좌변을 정리하면 f g 4 우변 정리하면 g f 3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단계 좌변부터 한번 정리해서 우선 G4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4를 넣었더니 8이 나와요. 얘가 지금 8입니다. 그럼 이제 F8, 얘를 계산하면 X자리에 8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8A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얘가.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F3 그랬어요. 그러면 F3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3을 넣는 거죠. 그럼 G에다가 3A 더하기 2가 됐죠. 그리고 그죠? 이번에는 여기 자리에 두 배에 요게 x니까 3a 더하기 2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서로 같다라고 한 것이 조건이었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8a 더하기 2가 두 배에 3a 플러스 2와 같다. 자, 그럼 2로 약분을 할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4a 더하기 1은 3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A라고 하는 I는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을 나타내고 있는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F는요, 3X 빼기 1, 이게 9X 빼기 5입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F1 더하기 F 인버스 1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당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1차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3x 빼기 1이 t로 치환이 됐을 때 이것을 x에 관하여 풀면 3x는 t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이때 x가 3분의 t 더하기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이 자리가 자, ft가 그대로 되고요. 이것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x자리에 얘를 넣는 거죠. 이것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얘를 이렇게 치환해서 x에 관하여 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9 곱하기 3분의 t 더하기 1 빼기 5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약분되죠. 그렇다면 ft는 3t 더하기 3 빼기 5가 되니까 얘는 3t 빼기 2가 나온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F1이라고 했으니까 F1을 구해보면 이 자리에 1을 넣어요. 3 빼기 2가 되니까 1이네요. 그럼 이제 F 인버스 1은 X하고 Y하고 자리만 바꿔주면 되니까 얘도 1이에요. 즉, 요거 F1이 1이면 우리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F 인버스 1은 1. 자, 그럼 결론적으로 1 더하기 1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2가 됩니다. 자, 2번에 대한 정답은 3번 2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래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일반항으로 선생님 표현을 해보면 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남으면 3n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때 n이라고 하는 아이는 33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겠죠.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34를 넣으면 100을 넘어버려요. 자, 그래서 n은 3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문제에서 모든 수의 합,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수의 합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넣으면 되죠.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33까지. 3n-1. 자, 그러면 3 곱하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33까지 n이 되고요. 빼기 3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 곱하기 2분의 33 곱하기 34 빼기 33. 1은이 2, 7에 14. 그럼 7, 3, 21. 50을 곱하기 33 빼기 33. 이거 그러면 50 곱하기 33이란 같죠. 그러면 뒤에 0에다 5, 3, 15, 1655. 아, 165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정답은 4번 1650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지우개가 적 있네요. 자, 가지고 와서 우선 칠판 정리를 좀 하고 4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어느 학교 80명의 학생이 영어하고 수학 두 과목의 특기 적성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선택하였다. 이것을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그럼 A와 B의 합집합이 여집합이 없어요. 무조건 A와 B의 합집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80이 돼야죠. 적어도 무조건 적어도 한 가지 선택을 했으니까 둘 다 선택을 안 한 학생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두 과목이니까 영어를 A집합 그리고 수학을 B집합이라고 놓으면 and A합집합 B가 80이고요. 자, 이때 영어를 신청한 학생 NA가 54고요. NB 이게 47입니다. 자, 이때 수학만 신청한 학생 수. 그러면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선택한 친구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순수 A를 구해라. 순수 A. 아, 영어 수학 맞나요? 수학이 아니라 순수 B. 순수 B를 구하라는 뜻이네. B가 수학이었으니까. 그러면 N, B 빼기 A를 구하시면 돼요. 우리 이거는요. N, B에서 N, A 교집합 B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합집합 말고 A집합, B집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에서 N, A 교 B를 구할 수 있죠. 각자 더해요. 54와 47을 더하고 그 중에서 80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7에서 101이네. 101에서 80을 빼요. 그랬더니 21이 남네요. 자, 그렇다면 NB가 41이었고 거기서 21을 빼버리면 이때 남는 것은 2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수학만 신청한 학생 80, 54, 47 얘네 더했을 때 101, 7에다 101에서 80, 101에서 80을 빼면 21 맞고요. B가 47인데 41이라고 썼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47. 자, 47에서 21을 빼면 이것은 얼마가 되느냐? 26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6을 나타내고 있는 2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아까 20 했는데 보기에 20이 없는 거에서 어서 또 실수를 했을까라고 봤더니 아까 여기가 47인데 41로 썼네요. 그래서 고쳐주시면 47 빼기 21을 했을 때 26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같이 잘 살펴봤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쪽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X가 4의 6분의 1제곱이고요. 자, 더하기 4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다. 자, 이거일 때 2의 X세제곱 빼기 6X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얘를요. 제가요. 조금 더 간단히 고쳐보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6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1. 우리 곱하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x가 2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인 것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x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이 x라고 하는 아이가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 것을 알았으니까 양변을 똑같이 3제곱을 해줍니다. 자, 얘네를 3제곱을 하면 x3제곱은 얘는 2 되고요. 더하기 3에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에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나오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서요. 얘하고 얘를 잘 보세요. 밑이 같단 말이죠. 그럼 지수끼리 더할 수 있죠. 얘를 계산하면 얘가 2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됐는데 얘랑 똑같죠? 얘가 x예요.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x3제곱은 2분의 5 더하기 3x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두 2를 곱했더니 2x3제곱. 그 다음에 얘는 5에다가 또 2를 곱하면 6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요. 2x3제곱 빼기 6x라고 나타냈더니 얘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2x3제곱 빼기 6x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얼마?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5번에 대한 정답은 5를 나타내고 있는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과 5번 문제 또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섯 번째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로그에 관한 문제인데요.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1이 아닌 양수 A하고 B에 대해서 등식 로그 2의 B 분의 1 더하기 로그 4의 B 분의 1 더하기 로그 8의 B 분의 1 더하기 이것이 로그 A의 B 분의 2다 라고 쓰여져 있죠. 이것이 성립할 때 A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네 지금 밑이 2, 4, 8이니까 밑을 모두 2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b분의 1은 그대로 가요. 근데 얘가 2의 제곱인데 그럼 여기 2분의 1로 나오는데 2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얘가 분자가 2가 되고 로그 2의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8은 2의 3제곱이에요. 그럼 앞으로 나가면 3분의 1인데 3분의 1 분의 1이니까 얘도 분자가 3이 되고 로그 2의 b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좌변을 정리한 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변이 지금 로그 AB의 2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로그 2의 B는 다다다 더하면 6이 되고요. 이것이 로그 AB의 2가 돼요. 그런데 분자가 지금 2만 남아야 돼요. 그럼 원래 이 6이요. 2 곱하기 3이니까 필요 없는 3을 다시 아래로 넣어버립시다. 그죠? 그럼 얘는 요로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해서 거꾸로 올렸으니까. 자, 그러므로 2의 3제곱이 누가 되는 걸까요?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이제 함수인데 이게 이제 극한값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fx라고 하는 아이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합니다. 제때 limit x가 1로 갈 때 x3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빼기 f1의 값. 자, 그럼 이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려면 x제곱 1이니까 여기가 x제곱 빼기 1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x3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요. 자, limit x가 1로 갈 때 지금 얘를요.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얘를 먼저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fx제곱 빼기 f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내가 요 꼴이 똑같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려면 여기도 x제곱 빼기 1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x-1밖에 없었는데 x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줬으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써주면 약분이 돼서 처음과 같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서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가 얼마예요? f' 1이죠. 거기다 극한값 분모분자에 취해주면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f 프라임 곱하기 3분의 2를 구하시면 되고요. 요 주어져 있는 식에서요. f 프라임 x를 구하면 2x 더하기 1, 바로 미분 딱 때려줄 수 있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i는 3인 것을 알 수 있고 3 곱하기 3분의 2가 돼버리니까 약분을 해서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7번의 정답, 2를 나타내고 있는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과 7번 문제 같이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칠판 정리하고 나머지 8번, 9번, 10번 앞장에 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8번 문제, 실수 전체의 집합 에서 정의된 함수 fx, 이 i는 x제곱 더하기 ax입니다. 자, 이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더하기 2h 빼기 f3이 현재 10이래요.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려면 보세요. 주어져 있는 식에서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3 더하기 2h 빼기 f3 얘가 10이다라고 했는데 도함수의 정의로 얘가 f'3이 되려면 h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2가 없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주고 곱하기 1을 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처음이랑 똑같아져요. 얘를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그냥 얘를 딱 봤을 때 얘가 f'3이죠. 그것의 2배가 10이니까 결론은 뭐냐면 f'3은 5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을 미분 딱 때려줍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a가 되네. 그럼 이제 요 식에서 f'3 그러면 6 더하기 a가 5라는 뜻이니까 자 이때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에 대한 정답은 마이너스 1을 나타내고 있는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연속이래요. 자 x는 1이, x는 1이 아니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자 x세제곱 더하기 1 fx x-1분의 x 빼기 2분의 x제곱.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해라.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1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극한값과 함수의 값이 서로 같을 겁니다. 얘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요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fx에서 우변을 정리하면 2배의 x-1은 자 2x 빼기 x제곱의 x-1 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fx라고 하는 i는 2배의 x-1 곱하기 x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얘네를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얘네를 뭐 마이너스 x로 묶어서 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먼저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게 fx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f-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딱 넣으면 분모가 지금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극한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한 다음에 극한값 구해주시면 되니까 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네를 집어넣으면 자, 두 배의 x-1에 얘는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자, 얘네 같은 경우 또 인수분해가 돼요. 얘 그러면 x-2, 여기서는 x 플러스 1, 요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요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딱 하고 넣어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앞에다 2.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은 얘는 1이 되고 얘 마이너스는 더하기 1 되고 이것도 1 되니까 3.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다가 4를 곱하니까 3, 4, 12. 마이너스 12.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1. 그러니까 그쵸? 어차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되느냐? 3, 4, 12,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9번에 대한 정답은 몇 번? 1번. 4분의 1. 이 아이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문제 같이 또 살펴봤고요. 아, 이제 여기만 살짝 지우고 10번 그냥 바로 여기서 이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네,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요 녀석이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t dt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f3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이렇게 x가 나오다가 갑자기 t에 대한 적분 하라는 이런 인테그랄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런 문제는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즉, 얘를요. c로 이렇게 치환을 하세요.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fx라고 하는 이 아이가 x세제곱 빼기 x 더하기 c가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t, 어차피 얘를 넣는 거죠. 그럼 얘가 t세제곱 빼기 t 더하기 c가 되고 여기 대해서 적분해라. 그럼 적분 딱 때려주면 4분의 1t 4제곱 빼기 2분의 1t 제곱 더하기 ct. 이것이 0에서부터 2까지. 근데 어차피 2니까. 그러면 2에 4제곱이면 16이니까 4 남고. 4 그러면 2 되고 2c. 근데 얘가 지금 요거. 요게 c였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c로 바로 연결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놨을 때 어차피 인테그랄 2i를 계산한 결과가 c니까 얘가 씁니다 라고 연결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는 c라고 연결시켰어요. 자, 그러다 보면 c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f3의 값. 그러면 3은 27 빼기 3 빼기 2가 되니까 22가 되겠죠. 5를 빼니까. 자, 그래서 10번에 대한 정답은 22를 나타내고 있는 3번. 이것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다. 막힘없이 잘 오셨을 거예요.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fx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fx는 4차식이에요. 4차함수. 자, fx 더하기 4x 빼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8. 이거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다. 이것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그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차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어차피 얘가 지금 양수니까 그랬을 때 x축을 기준으로 뭐 둘 중에 최소값. 이 최소값이 자 fx. 얘가 이제 fx. 그랬을 때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른 애들도 다 0보다 큰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 얘를 딱 미분 때려주면 4x 세제곱 더하기 4.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것은 4배의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는데 얘를 완전제곱식꼴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 보면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나올걸요? 이거 고치시는 거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얘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딱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돼. 그 말은 이 값은 무조건 4분의 3보다 크거 같아요. 그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아이가 이 그래프의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이 될 수 있죠. 선생님이 최소값이 0보다 큰 것을 증명하면 얘는 항상 저렇게 이 fx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아하 f-1이 0보다 크다를 증명하면 이것이 맞으면 당연히 저것도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1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f-1, 그 얘를 딱 넣어주시면 딱 넣었을 때 1
빼기 4, 빼기 a제곱, 더하기 4, a 더하기 8. 이 아이가 0보다 크다.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a.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아요. 자, 5, 1 마이너스. 그렇다면 이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를 갖는데 이 a의 정수의 값,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물었습니다. 0, 1, 2, 3, 4까지. 5하고 5를 더하는 게 10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은 얼마? 10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에 대한 문제도 우리 같이 잘 풀어봤습니다. 11번 문제랑 12번? 11번, 12번, 10번, 11번, 12번에서 좀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는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이때 P는요, 0, 마이너스 6이고요. 자, 이때 Q는요, 2, 마이너스 4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가 있는데 이거 위에 이미 한 점 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QR이 있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대략 좌표평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얘를 이런 식으로 X축, Y축, 원점이고 자, 2, 2,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원이 있을 것이고 0, 마이너스 6 이거 0, 마이너스 6, P점 그리고 2, 마이너스 4 그럼 X가 2일 때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6이니까 한 이 정도 X가 2일 때 마이너스 4 얘가 지금 Q입니다. 그러면 R이라고 하는 R이라 그랬죠? 여기서 R. R은 이 위에 있어요. 그럼 얘가 삼각형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뭐 이렇게라도 그려질 수 있는데 우선은 PQ는 고정이에요. 그럼 얘를 삼각형 밑변으로 보면 넓이는 높이에 따라 최대인지 최소인지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문제에서 최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거 이 그래프 이 점 위에 있으면서 얘 이 PQ하고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우선 이 원점에서 높이를 잡기 위해서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죠. 거기에서 반지름 r을 빼버리면 요 자리에 누구 r이 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될 수 있어요. 이 높이가 더 이렇게 올라가면 걘 최소값이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높이는 그리고 밑변하고 항상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우선은 이 그래프에서 반지름 r은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우선 P와 Q 사이의 거리, 밑변을 구합시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자, 선분 PQ는 루트 2 빼기 2니까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되겠네. 그럼 또다시 2의 제곱. 그럼 얘가 8이니까 2루트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루트 2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PQ, 이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Y절편은 마이너스 6이니까 우선 기울기.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그러면 2 빼기 0분의 마이너스 4 빼기 빼기 6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얘네의 기울기는 1 되겠네. 그러면 y는 x 빼기 6인 그래프가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빼기 6은 0. 이 아이하고 0, 0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뒷값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2인 거니까 루트 2가 될 거고요. 0, 0 들어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2분의 6루트 2니까 이렇게 악분이 돼서 3루트 2.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루트 2예요. 루트 2를 빼주셔야죠. 그러면 요 높이가 3루트 2 빼기 루트 2가 되니까 얘는 2루트 2가 되겠네. 요렇게. 됐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PQR. 얘의 넓이를 구합시다. 밑변 2루트 2. 높이도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2하고 얘가 약분되고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이니까 여기서 2 나오죠? 4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에 대한 정답 4를 나타내고 있는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까지 달려왔고요. 이제는 13번 문제 쪽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자, 복소수에 관한 문제. 자, Z가 있다. 근데 얘는 1 플러스 I분의 2예요. 자, 그랬을 때 Z제곱 마이너스 2Z 더하기 3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아이를 분모를 실수화하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로 곱하니까 분모는 2가 되고 여기도 1 마이너스 i 없어지면 z는 1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요. 물론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정답 나와요. 근데 얘는 더 쉬운 방법이 자, z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i. 즉, 허수 부분만 우선 이렇게 한쪽에 남겨두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면 z제곱 빼기 2z 더하기 1은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2z은 이 친구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얘가요. 방금 전에 마이너스 2였고요. 거기에 3을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일까요? 1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을 나타내고 있는 3번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4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3차 이상의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5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죠? 그럼 f1이 5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x-2. 자, f(x)를 이번에는 x-2의 제곱, qx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3이래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f(x)를 x-1, x-2의 제곱에다가 q-x 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r2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식에서요, x자리에 2를 넣으면 되죠. 2를 넣으면 0으로 사라지고 r2가 남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 식에서 이 자리에 2를 넣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f2가 얼마인 것을 알수 있습니까? 5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4번에 대한 정답은 2번, 5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15번째 문제. 두 곡선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빼기 13. 얘가 이렇게 돼요. 그쵸? 얘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것에 대한, 이것이 점 P, A, B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 대칭인 점의 좌표가 A, B. 그러면 생각해봐요. X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면, 하나는 축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른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요.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냥 뭐,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면 원점을 중심으로 얘네가 x축 대칭이지만, 얘네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선은 얘네에 대한 각각의 꼭지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십시오.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얘를 고치시면요, 얘 꼭지점은 2,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꼭지점. 이 아이의 꼭지점은 4, 3 나오죠. 요렇게.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돼요, 일반형을. 그런데 얘네들의 꼭지점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아까처럼 얘가 꼭지점이 여기 있고, 얘가 또이 친구가 이렇게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때, 이게 서로 대칭이 된다라고 한 말은 그 점에 대해서 똑같은 거리에서 떨어져 있다라가 돼버리니까, 둘의 꼭지점의 중점의 좌표가 얘와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중점을 구하세요. 이두 꼭지점의 중점은 2분의 2하고 4하고 더하면 6이고 또 2분의 얘네를 더하면 2가 되니까 얘 중점의 좌표는 3,1이 됩니다. 그렇다면 P, A, B에서 중점의 좌표가 3,1이니까 A가 3이고 B가 1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요. 3 더하기 1을 해서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4를 나타내고 있는 거 3번에 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16번째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16번. 자,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이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 빼기 3.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는 x 더하기 a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 x 더하기 b라고 합니다. 자,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얘를 이렇게 치환할게요. 자, 치환을 하면 a 곱하기 a 빼기 2 빼기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선 얘 좌변만 제가 데려다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은 a제곱 빼기 2a, 얘가 뭐가 되냐면 빼기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은 a 빼기 3, a 더하기 1,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a 자리에 다시 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얘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x에서 3 1은 3, 더하기 3, x 빼기 1,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딱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비교해 보세요. 제곱을 달고 있는 애가 a잖아요. 그러면 a가 바로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었고, 그러면 b는 바로 요거 3 되겠죠. 자, 그래서 a하고 b를 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3이 정답입니다. 16번에 대한 정답, 3을 나타내고 있는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빼기 k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 정수인 해의 합이 14입니다. 얘의 정수의 해의 합이 14래요. 이때 자연수 k의 값은 맞나요? 이 정수인 해의 합이 14일 때 자연수 k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얘 합차골로 찢으면 얘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빼기 4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x 빼기 2 빼기 k, x 더하기 2 더하기, x 빼기 2 더하기 k.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럼 이 k 값의 범위가 2 빼기 k보다는 큰 것 같으면서 2 더하기 k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2 사이 안에 도대체 몇 개의 k가 있는지를 이제, 이거 여기 k가 아니라 x, x의 값이니까 몇 개의 x가 있는지를 개수를 따지시려면, 그 즉 무슨 말이냐면 항이 몇 개인지. 그럼 맨 뒤에 있는 a에서 얘 뺀 다음에 갖다 표시 있으니까 하나 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뿅, 뿅. 2 빼기 k에서 얘 빼니까 더하게 돼야지. 여기에서 얘를 빼니까 2 더하기 k가 되죠. 사라지고 사라지고 얘가 2k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항이 몇 개인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하, 항 그게 2k 플러스 1 숫자 이 안에 x가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2k 더하기 1개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정수의 해의 합이 지금 14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항과 처음 항과 마탕, 그러니까 처음 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고 있고 항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건 등차수열의 합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2 빼기 k에다가 2 더하기 k 거기다 곱하기 항이 몇 개? 2k 더하기 1. 우리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여기 n 항의 개수 여기다 곱해주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사라지고요. 2분의 4가 되니까 2배에 2k 더하기 1은 14가 되니까 약분이 되면서 2k는 6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랬더니 k가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므로 17번에 대한 정답 3을 나타내고 있는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까지 달려왔습니다. 18, 19, 20, 세 문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18번 문제. 이번에는 원래 되게 잘 나왔던 표준 정규분포 있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확률 파트에서 쭉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확률 파트의 문제인데 우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탕 8개. 이거를 똑같은 접시 4개. 똑같은 것을 똑같은 접시에 4개. 이거 자연수 분할이잖아요. 그쵸? 이것을 접시 4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는 각 접시에는 적어도 한 개의 사탕을 담는다. 그러면 자연수 8을 4개로, 4개의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까지가 3이니까 5겠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뭐1 더하기 만약에 여기서 2라고 나타냈으면 3. 그럼 또 여기서 2. 내가 2를 두번 썼어요. 그럼 5점 5에다가 3더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또 2가 뭐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6, 7. 그죠? 그럼 8 하나 더. 이렇게 되고. 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1 더하기, 만약에 1 더하기, 2 더하기, 1하고 1을 더하면 3. 3이면 지금 5가 남았죠? 그러면 5를 똑같이 나누면 2 더하기, 3이가 또 나오니까 안 되고. 이번에는 그러면 뭘로 할까요?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버리면 여기다가 6에다 하나 더 있고. 4 정도도 될것 같은데, 1 더하기. 만약에 4를 했어요. 그럼 5죠? 5에다가 6에다가 7이 되니까 2 더하기. 이렇게 되면 6, 7, 8. 이거 되겠네.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5가 들어가는 건 요거 있으니까 안 되고, 2를 늘려도 안 돼요. 그러면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5가지. 총 2번.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 것을 찾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19번 문제 볼게요.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데요. 그 말은 같다라는 거겠죠? 서로 같은 12개의 노트가 있는데 얘를 A, B, C 3명. 그러면 A, B, C는 서로 다른 이잖아요. 아까 얘는 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8개를 같은 넷한테 나눠주는 거고 이거는 같은 아이를 서로 다른 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A에는 적어도 한 개, B에는 적어도 세 개, C에는 적어도 두 개의 노트를 나누어 준대요. 그리고 이미 이만큼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12에서 얘네 6을 빼요. 그럼 6개가 남아요. 그러면 같은 6개의 노트를 다른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 이거 중복 조합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세 명한테 6개의 똑같은 노트를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3H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6 빼기 1 C에다가 끝자리는 6 그대로 가죠. 그럼 얘네를 더하면 8C6인데 이것은 그러면 2개 빼면 8C2하고 같죠. 자, 그래서 8 곱하기 7 나누기 1을 하니까 28.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 28을 나타내고 있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분할 파트가 새롭게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갔죠. 근데 원래 이제 작년 부분부터 들어갔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교재나 이런 부분이 이제 바뀌어져서 들어가는 부분이 2번이다 보니까 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런 문제들이 좀 연달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도 보시면 20번의 조건부 확률인데요. 조건부 확률은 식을 쓰다 보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얘를 표를 가지고 나타내서 그냥 단순하게 풀면 더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나타내다 보면 더 헷갈리시거든요. 20번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학급은 남학생이 20명. 남학생이 20명이고 여학생이 16명이에요. 이 학급의 모든 학생은 중국어와 일본어 중에서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 12명. 그러면 표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기가 남학생, 여기가 여학생. 이것이 중국어, 여기가 일본어.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총 명수를 또 써보면 남학생이 아까 20명이었고 여학생 16명이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남학생 12명이래요.
그러면 총 20명이니까 1번으로 듣는 학생은 8명이겠죠. 자,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을 받는 학생. 이 학생이 지금 10명이에요. 그러면 중국어를 듣는 여학생은 6명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중국어 수업을 받는 2학급에서 선택된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그러면 중국어를 듣는 남자와 여자가 12명 더하기 6명이고 그 중에서 남자의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분자에 12가 들어가야죠. 그럼 18분의 12가 되고 6, 22, 6, 3, 18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3분의 2를 나타내고 있는 4번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시 2017년도 국공무원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기본 개념을 열심히 학습을 하셨고 또 그 개념에 입각해서 필수 유제들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푸셨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이제 특히 이제 실수만 좀 안 하시면 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간혹 이제 공무원 시험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풀었는데 정답이 3이에요. 근데 3이 정답 4번에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급하게 하시다 보면 숫자가 3이었으니까 3번에 마킹을 해서 너무 안타깝게 틀리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더더욱 우리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시려면 실수를 최소화시키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조금 넘어가 막 마음이 급해서 실수하는 것이 없도록 평상시에 시간 딱 재워주시고 그 안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매우 매우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